EA Sports. It's in the game. It's not bad. How about this? EA Sports. It's in the game. 한때 온 동네 게임방에서 치겹도록 울렸던 이 음성. 바로 피파 시리즈를 내세운 미국 게임사 EA 일렉트로닉 아츠의 인트로 멘트인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컴퓨터 게임으로 알려진 EA의 피파 시리즈가 곧 시장에서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3년에 처음 출시된 피파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컴퓨터 게임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게임이 출시된 이후 20여 년간 누적 매출 200억 달러에 달하고요. 현재 사용자 수는 1억 5천만 명 이상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피파는 EA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연간 1억 5천만 달러를 받았는데요. 피파의 사업 파트너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피파는 EA와의 재계약 협상에서 라이선스 대가를 2배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피파가 EA가 출시하는 다른 컴퓨터 게임에 대해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걸었다고 전했어요. 이 과정에서 EA는 난색을 보였고 결국 피파와 결별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EA는 내년 여름 여자 월드컵이 끝난 뒤부터 피파 시리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EA는 피파 시리즈 이후 EA 스포츠 FC라는 명칭으로 축구 게임을 판매할 계획인데요. 피파와 계약은 무산됐지만 각국의 축구 리그 및 구단과의 계약은 성공했기 때문에 여전히 인기 축구팀과 선수들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EA는 전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축구 게임에서는 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을 구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부 외신에선 이번 라이선스 계약 무산이 EA보다는 피파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한 게임 전문가는 EA는 계속 최고의 축구 게임을 구현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피파는 가진 것이 이름밖에 없다고도 지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호주 퀸즐랜드주에 사는 젠더레이씨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아보카도 수만 개가 땅바닥에 버려져 나뒹굴고 있는데요. 그는 게시물을 통해 트럭 몇 대의 아보카도가 버려지고 있다. 가축 사료나 기름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면서 불쌍한 농부들이라고 전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세계 식량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멀쩡한 과일들이 이렇게 한가득 버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농부들은 적자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했는데요. 바로 아보카도 공급 과잉 현상 때문이에요. 호주에서 1년 내내 재배 가능한 아보카도가 인기 식재료로 떠오르면서 호주 농가의 아보카도 생산량은 크게 늘었는데요. 이로 인해 아보카도의 판매가는 떨어졌지만 포장비, 운송비, 인건비 등이 올라서 농부들이 아보카도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현지 언론은 이렇게 아보카도가 버려지는 한 가지 이유로 코로나19 봉쇄 여파를 꼽았습니다. 호주 정부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도시 봉쇄 정책을 펴면서 카페와 식당 등이 문을 오래 닫았기 때문이죠. 관련 업계는 호주 전체 아보카도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페와 식당 등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아보카도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현재 호주에서도 위드 코로나 흐름에 따라 각종 산업이 점차 회복하고 있는데요. 호주 아보카도 산업의 수급 균형이 다시 이전처럼 안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먼저 이슈 접하고 저녁에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일사일프 뉴스레터 구독, 신청 꾸고 안녕!